저에게 협찬을 받은 것 같다. 협찬을 받은 것 같다. 실망이다. 뭐 그런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요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갔던 곳 중에 협찬은 안녕하세요. 머랭하면의 머랭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지도를 업데이트 했어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네, 여름이면 제주도가 또 성수기잖아요. 지도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는 댓글들도 있어가지고 땅이 한 10곳 이상 네,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팁들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뭐 링크 없으셨던 분들 아래에 설명란에 적어놨으니까요. 아무나 다 받아가실 수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받아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구글맵에 대한 사용 방법은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해드릴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름이 머랭 가이드라서 뭔가 맛집만 소개하는 것 같긴 한데 맛집만 소개한다기보단 그냥 식당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반응이 별로였던 때도 있었어요. 조금 비추를 했던 적도 사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셔야 저희가 그곳을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겠지만 요즘 몇 번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뭐 여기 협찬인 것 같다. 여기는 맛없게 먹었는데 여기로 홍보하다니 뭐 실망이다. 뭐 이런 댓글이 모였어요. 사실 뭐 저희가 맛있게 먹은 데를 맛없게 드시는 건 당연히 이해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맛있게 드셨던 것도 저희는 맛없게 느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건 개인차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뭔가 맛에 대한 의견, 뭐 식당 서비스에 대한 댓글들은 굉장히 좋아요. 다른 구독자분들이 읽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에게 협찬을 받은 것 같다. 실망이다. 뭐 그런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요즘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협찬에 들어왔던 분께 보냈던 DM인데요. 저희가 아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찬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죄송하다. 다음에 그냥 먹으러 가겠다라고 보냈고요. 저는 지금까지 협찬을 받아서 촬영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예전에 영상도 올렸어요. 협찬인 걸 안 밝히면 저희는 채널을 삭제하겠다고까지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협찬만큼은 무조건 밝힐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갔던 곳 중에 협찬은 없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여름 제주도 태풍도 무사히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제주도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저희 채널 점점 커짐에 따라 제주 여행을 하시는데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더욱 즐거운 제주 여행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채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